안녕하세요, 피크로스입니다. 톨게이트나 주차장에서 요금대와 거리가 멀어 내려서 계산을 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. 그런데 최근 한 운전자가 기어를 뒤로 해놓고 내렸다가 차단기와 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. 얼핏 들으면 남 얘기 같지만 이와 유사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끼어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. 그래서 이번엔 자동차 끼임 사고를 직접 실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. 도어가 저쪽 장애물에 딱 어디에 맞물려서 걸리지 않는 이상은 좀 좁아지긴 하지만 지나가요. 네. 보신 것처럼 차에 끼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. 그런데 만약 차의 방향이 컨테이너와 일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되어 있다면 그 얘기가 180도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갑니다. 앞으로 가면 네, 이렇게 그 각도가 좁아지면서 이게 도어가 당연히 밀고 들어오겠죠. 밀고 들어오면서 이 차 좁아진 폭으로 인해서 끼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봐도 굉장히 인형인데 너무 잔인한데? 다시 한 번만 좀 가볼게요. 이렇게 가면 가죠. 이 도어 걸렸다. 방향이 사선이 되자 차와 컨테이너 사이가 점점 좁아졌고 실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정도면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, 정말 사망까지 갈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들어 튜브형 마네킹이 아닌 사람의 뼈처럼 딱딱한 마네킹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차에서 내려서 브레이크 떼면 아이고. 예, 이렇게 된 겁니다.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떻게, 너무 무섭다. 진짜. 도어도 찍어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, 진짜. 보신 것처럼 프레임이 휘어질 정도로 가슴 쪽에 큰 압력이 가해졌고 발목과 허벅지까지 파손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실험을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고! 응? 아니, 잠깐! 이게 이쪽으로 탈출이 안 된다. 지금 이쪽... 지금 일부러 힘 뺐죠? 지금 살짝 뺐어요. 다리가... 힘 제대로 줬으면 이거 정강이 부러졌어요. 네, 진짜 완전 마치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고처럼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도어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 호흡 곤란으로 인해 끝내 사망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잠깐이든 아니든 차에서 내리기 전에 기어가 피인지 확인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라며
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